과감한 블랙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파리에서 열린 디올 오뜨꾸띠르 패션쇼에 참석한 한소희. 디올루즈의 얼굴답게 공항 패션에 이어 이번에도 레드립으로만 포인트를 준 모습이었지만 미모가 게티 이미지를 뚫었는데요. 난해하다는 의견도 나왔던 디올 2024 SS 컬렉션 착장을 특유의 퇴폐미로 소화한 채 혼자서도 잘 놀고 옆 사람이랑도 잘 놀고 팬서비스도 열심히 하고 발 아프면 맨발로도 잘 걸어 다녔던 자유로운 그녀도 최애 배우 나탈리 포트만 옆에선 소녀로 변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디올의 첫 흑인 앰버서더였던 배드걸릴이마저 무장해제시켜버린 나탈리 포트만을 비롯해 태생이 예쁜데 나날이 예뻐지고 분위기까지 생긴 대박카셀, LVMH의 사모님이자 러시안 엔젤 나탈리아 보디아노바, 한소희와 분위기가 비슷한 듯한 아냐 테일러 조이, 인간 에르메스 켈리 러더포드, 191cm 미녀 엘리자베스 데비키, 다이아몬드 수저 베아트리체 보로메오 등 눈이 즐거웠던 디올 패션쇼에서 한결같이 당당하고 빛났던 한소희였습니다.